안녕하세요, B급 독자 여러분. 오늘도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, 즐겁게 왔는데요. 지금 조금 제 의상 어떠세요? 좀 셋언니, 요즘에 셋언니 그런 느낌 보이시나요? 커피 무늬로 이렇게 안에 라인이 되어 있는 이제 재킷을 입었는데요. 이런 호피 무늬 하면 뭐 작년에 유행했던 싹쓸이 언니들 생각날 거고 좀 센 언니나 이런 그런 느낌들이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아마 브랜드 중에서는 이거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돌체인 가바나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이탈리아의 그 남성 듀오지만 정말 둘이 사랑했다가 헤어졌다 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런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예요. 남단 커플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런 여성성을 더 잘 이렇게 부각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호피 무늬가 사실 저는 호피를 좋아하지 않거든요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좀 호피가 약간 뭐랄까요 센 것도 있지만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게 굉장히 있었어요. 근데 돌체인 가바나는 그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을 그런 호피 아이템을 조금 좀 젊은 감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돌체인 가바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국내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워낙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과 조금 더 교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진출이라고 하죠. 직진출을 결정을 하게 돼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부터 계속 열심히 공사를 뚝딱뚝딱 하더니 최근에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멋진 건물을 다녀왔는데요. 그 건물은 장노멜이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가 지었어요. 그래서 그 프리츠커상이라고 건축가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도 받았고 또 우리나라 류미술관을 세 명의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었는데 장노멜이 또 거기에 포함돼서 류미술관을 지었거든요. 류미술관 자체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그런 장누벨의 그런 자기 터치가 들어있는 이유미술관 외에 첫 번째 건물이라는데 그래서 큰 의미가 있고 돌체인 가바나 마니아들한테 좀 더 어떤 의미의 돌체인 가바나를 보여줄까 했을 때 좀 장누벨이라는 우리 이제 한국이 그 청담동 거리가 약간 그 뭐랄까요 그런 건축에 좀 더 메카가 되고 있거든요. 청담동은 건물 충고의 규제가 있어서 저희가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. 하지만 그 정확한 규격 내에서 최대한의 그런 모습을 내기 위한 것이 또 건축가들의 그런 목표고 또 디자이너들이 자기네 의상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그런 접점인 것 같아요.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제 검정색으로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. 검정색이 집안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검정색이 가장 돈 많이 드는 색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안정감 있고 되게 시크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집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검정색이 있으면 그 안에 사물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장점이 있대요. 그래서 이 장누벨이 94년도쯤인가 리옹의 오페라 극장을 지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오페라 극장 하면은 옛날 이탈리아의 옛날 건물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형 극장 성 같은 거에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나무 대포 이런 것들이 많아요. 대리석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짓는데 거기는 정말 자색하네요. 저는 조금 사실 충격이긴 했거든요. 그 위력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이 돌체인 가바나 매장이 굉장히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. 1층에서
해서 그런 구조를 해놨어요. 그래서 그런 반짝이는 타일, 드는 타일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고, 여기서 또 이제 특징적인 거는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좌우를 다 올라가는 길에서 위상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다층적으로 위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점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. 우리 다 옥상도 가봤죠? 나중에 파티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오픈을 하시면 나중에 그런 파티를 즐기러 가면 좋을 것 같고요.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고, 돌진가마냐 뿐만 아니라 무이비통도 가보고 아스나라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번 투어를 하는 것도 조금 이게 건축에 대한 눈을 높일 수가 있는 게 좀 단순히 이제 쇼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, 이 세상에서. 그러니까 이런 디자이너의 감각과 이런 건축가의 새로운 모습들,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는 게 다른 눈을 좀 다른 시선을 키울 수 있다, 이런 거를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한번 갔다 온 돌진가마냐 플래그스토어랑 관련돼서의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. 또 이제 디자이너와 또 그런 다른 또 재밌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할게요. 안녕!